가 있는 날입니다. We're living off of you.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번 바나트 선교 다녀오게 하심에 부족한 딸의 입술을 통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바나트 선교가 또 온 이수사 권사입니다. 바나트 단기 선교 간다고 주보가 나올 때마다 가고 싶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 못 갔는데 22년 3월 저희 시드니 온 지 19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갈까 했지만 삶 환경의 염려로 금방 결정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 강집사가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줬는데 선교 갔다 오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그때부터는 준비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선교라 두려움과 설레임도 많고 그랬지만 막상 출발일부터 모든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나토 가서도 아침에 큐티를 시작해서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 만나팀은 여기서 재료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무엇을 갖다 주며 그것으로 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잘 먹고 잘 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마다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 영혼들을 변화되어 주님 자녀가 되어달라고 뒤에서 중보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아이들이 성전 앞에 모여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까 그림에 봤을 때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하는 애였어요. 그 아이는 13살이라는 빌인데요. 바나트 존슨 목사님 조카라고 합니다. 그 애는 혼자 기타도 배우고 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슨 목사님 사모님과 얘기해서 그 애가 학교 갈 수 있도록 저와 예성 거사와 함께 그 애가 앞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스쿨맘이 되기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바나트 처음으로 간 선교의 환경과 여건은 정말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왜 바나트를 가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영혼에 물을 주고 기르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나트 선교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통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애타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살아 역사하셨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바누아투 선교를 한 문장으로 말해야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바누아투 선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난관들도 많았고 우리가 계획했던 플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간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정 중에 금요일 오후에 노방 전도를 나갔을 때
한 큰 광장에서 15명의 젊은 남자 그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태평하게 공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게임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게임이었나 봅니다. 너무 중요한 게임이어서 5분만 준다고 하셨고, 딱 봐도 그 뉘앙스가 귀찮으니까 빨리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현지 목사님도 그 눈치를 보면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 지나치자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 안에 연약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5분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5천자 쓰는 것보다 1000자 쓰는 게 더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1시간 복음 전하는 게 낫지 5분 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과 연합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3분 만에 아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도 손을 안 들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부터 나는 안 믿겠다고 포즈를 뒤로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지나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앙에서 한 분이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영접하겠노라. 혼자 손을 들었는데 뻘쭘했나 봐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손을 내리려고 하길래 제가 빨리 나오라고, 눈치 보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했을 때 그 뒤에 있던 나머지 14명의 형제들이 주르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15명의 젊은 형제들이 앞에서 서서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또 저는 그들에게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우고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기를 부탁했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뒤통수를 좀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023년도 저희 교회에게 선포된 표어 오직 복음으로라는 그 말씀처럼 복음 자체에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1분을 말하든 1시간을 말하든 하루 종일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을 말하고 전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바누아투 선교 청년부 소속인 이민효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누아투에서 예배나 이렇게 시작할 때 하던 게 있던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God is good. 좀 더 크게 안 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Thank you.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항상.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바누아투 선교를 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로 많이 갔는데, 제일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느낀 하나님과 제가 본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일단 처음으로 저희 요번에 그 vision statement, 그게 오직 복음으로, 요번 저희 바누아투 선교와 되게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복음으로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특히 제가 이제 담당했던 이제 키즈 사역을 하는데 되게 준비가 순조롭게 가진 않았어요. 또 거기 가서도 되게 순조롭게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예측했던 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영상 편집도 하고 이제 지나 보니까
되게 오직 복음으로를 많이 복음으로 진짜 가져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갔는데 가서 많이 활용을 못했어요. 준비한 것. 근데 진짜 저희가 가져가서 오색 복음과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육국에서 준비해 주신 거스플이라고 이제 저희가 프리 복음을 프리해 줄 수 있는 그거를 가져가서 키즈팀 사역을 복음 위주로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봤던 이제 아이들이 율동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드린 찬양의 가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희 선교팀 저희 선교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 같아요.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정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신나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같이 함께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좀 하고 싶자 하는 게 매일 현지인들이라 저녁 예배를 드리자 해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될까 많이 고민과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저희가 준비해간 곡도 그분들이 처음 듣는 찬양이라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결정해서 갔는데 예상과 다를까 저희가 준비한 곡들은 다 안 하고 거기 현지인 곡을 저희가 같이 하고 또 키즈팀에서 한 찬양들을 같이 부르며 뜨겁게 저녁마다 저희가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는 현지인 목사님과 저희 목사님 번갈아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예배가 회복되는 진짜 복음을 가져가서 복음으로 찬양을 하고 복음으로 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으니 진정한 조이, 즐거움이었어요. 매 예배마다 즐겁게 진짜 아이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저 영상에 보셨듯이 막 껌껌한 데서 막 불 켜고 이제 율동을 하는데 그게 예배 저녁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더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저렇게 율동을 하는데 너무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저희가 진리를 가져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둘째 날, 셋째 날쯤에 거기 이단이 있어요. 존 프롬이라고 이제 타나섬에서 생긴 이단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 이단의 이단들이 하는 리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이제 속히 말해서 무당이 나와서 막 그런 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고 또 일부러 저희 키스팀은 좀 찬양을 더 크게 들으라고 좀 크게 틀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을 저희가 있던 마을 바로 옆에 좀 그런 아직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다는 것에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저희도 팀이 나눠서 신방도 가고 계속 복음을 어떻게서든 그들한테 전하려고 이제 이번에 만나팀 피딩 사역을 새롭게 시작도 하고 그래서 음식을 가져가서 나눠주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끝에 되게 열매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단에 속해 있는 무당이 저희 저녁 예배를 추장과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도 말하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은혜로웠어요. 진짜 진리 저희가 복음을 가져가면 저희는 그거를 전파할 뿐이지 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아래 아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듣는 자는 그걸 들어서 와서 영접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로우나루 마을을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갔을 때도 저희가 갔는데 되게 바뀐 게 있다면 생명이 보였어요. 되게 많이 바뀌어 이제 즐거움도 바뀌고 그 사람들의 성품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볼 수 있었던 게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또 선생님, 의사 이렇게 많이 있었고 또 탤런트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듯이 영상에서 이제 꼬마 아이가 이제 12살 아이가 기타를 쳤는데 인터넷이 없는데 기타만 그냥 교회에 놔두고 오니까
그 기타를 집어서 혼자서 연습을 한 거예요. 기타를.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저희가 오기 전에 아이한테 찬양 인도를 저희가 마지막 밤에 같이 했어요. 저희 팀이랑. 그래서 끝나고도 계속 너가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주변 친구들과 같이 함께 교회 와서 매일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시 갈 때 계속 이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발전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꿈을 보았고 또 저희가 울기 전에 추장이 이제 저희한테 감사 표시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타나섬 그리고 바누아투의 좀 문화가 좀 그 마약 같은 거를 저녁마다 남성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좀 노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장이 저희가 가기 전에 나와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언젠가는 자기도 남성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듣고 되게 아 복음이 들어와서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제가 여태 계속 바누아투를 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나 그리고 바누아투의 그 저희가 있던 러우나루 섬에서 마을에서도 되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바누아투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쓰시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변화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시드니 돌아왔지만 아직 이제 그 현지 목사님과 컨택을 하는데 이제 계속 와요. 계속 예배 드리고 있다. 매일 저녁 저희가 있었을 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사역별로 이제 가서 이제 했던 거를 그 자체적 안에 마을 사람들로 이제 탤런트가 있거나 배우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준비 중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듣고 하면서 되게 변화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들 내년에도 있겠지만 함께 동참하셔서 저희 선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모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